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76%, S&P 지수는 2.47% 상승을 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3.33%나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요즘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2월부터 일본도 여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 가운데 이 우리가 카지노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뭐 카지노는 전체적으로 내부 관련된 카지노가 시작되면서 이 복합 리조트를 가진 카지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런 순서대로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카지노가 좋아진다면 이 카지노 모니터 관련된 종목 중에 코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텍의 1분기는 매출액이 906억 원에 영업이익을 7억 정도 내면서 이제 소폭 흑자 전환으로 실적 개선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카지노 모니터가 56.3% 정도 되고요. 교육용 전자 칩판도 34.8% 정도 수준입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연 수요나 고객사 관련된 전체적인 신규 매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오프닝에 따른 전자칠판 수요도 증가되고 있고 또한 LCD 패널 관련된 원재료가 사실 빠지고 있죠. LCD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비 관련된 안정세 이 부분에서 매출 관련된 마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카지노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재개가 되면서 수요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사인 IGT라든지 아리스토 크래시라는 이런 어떤 기존 고객사 외에도 사이언티픽 게임즈와 같은 고객사가 새롭게 신규 브랜드인 카스카다라는 그게 있는데요. 신제품의 독점 납품을 올해부터 본격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카지노 모니터가 새롭게 매출이 볼륨업을 할 수 있을 걸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올해 전반적으로 1분기 매출액이 316억 원으로 전년비 260% 이상 급증했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북미 내에서 교육기관의 수요 증가가 기인하면서 코로나 기간의 이연 수요를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LCD 패널 등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이었고요. 글로벌 병목 현상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LCD 패널 가격은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하향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병목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던 점에서는 이런 안정화가 기대된다는 점은 하반기로 갈수록 여역 이민율 회복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3,620억 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74억까지 추정이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 관련된 제품 믹스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카지노 모니터의 교체 주기가 보통 3.5년 정도 수준인데 2018년과 19년도에 발주된 카지노 모니터 물량이 상당 부분 교체 주기가 올해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정도부터는 카지노 모니터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9,8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으로 인한 카지노 업계의 강력한 이연 수요의 수혜가 예상되는 코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지난 주말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PC 관련된 부분에서 안도를 주면서 상당히 그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두 달 연속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이 정점 관련된 인플레 관련된 정점 관련된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소비도 상당히 지난주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소비 관련된 부분들도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명품뿐만 아니라 중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한 저가형 소비도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에 조금은 이제 눌렀다고 볼 수 있는데 1차적인 코스피 기술적 반등 목표는 2700선 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지금 255조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난 3번 정도 저점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2550을 깨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2600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 부분이 올라간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승 여력이 한다 하더라도 경기 모멘텀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부터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류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비용 증가가 2분기에 본격화됐다는 점에서는 다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그러니까 코스피는 2550에서 2700 정도의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고요. 다만 이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경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플레 지표가 정점을
통과하고 여전히 다음 달까지 빠진다면 하반기 3분기에는 코스피 기준 목표치를 2800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2700에 근접할수록 약간의 차익 실현과 현금 비중 확대의 의견 드리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일 때는 하반기를 겨냥한 재매수 권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